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천억 원. 뭐 규모는 작지만은 우려했던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실적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뭐 적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 예상치는 뭐 기간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2천억 원 수준을 내다봤는데 오늘 6천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200% 넘게 좀 오른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이 반도체 적자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삼성전자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6,400억 원이었거든요. 2분기 이제 잠정 영업이익도 이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는 지난 2월에 이제 출시를 했던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23 신제품 효과가 좀 컸습니다. 스마트폰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제 4조 원에 달했었는데 당시 이제 반도체 적자가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지금 MX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조 원에 미치지 못한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영업이익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반도체 적자 규모는 1분기보다는 1조 원 이상 줄어든 한 3조 원 초반이 현재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제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메모리 고정 가격이 여전히 하락세지만 지난 6월 수치로 봤을 때 낙폭은 좀 완화된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 DRAM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좀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저점을 통과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3분기부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다시 지금 한 6천억 원 수준에서 조 단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입니다. 물론 지난해 3분기에 이제 10조 원의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반도체 적자 규모가 1조 원대로 축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좀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제 뭐긴 터널에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삼성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갤럭시 언팩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26일 저녁 8시에 이제 서울 코엑스와 뭐 서울 광장에서도 뭐 일부 뷰잉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하는 것에는 이게 사실 돈이 없어서 국내에서 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 사실 해외에서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폴더블폰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폴더블폰 판매량, 그러니까 한해 판매량을 제시했던 게 1,000만 대 이상입니다. 사실 그 시장 조사 기관의 추정치로는 1,000만 대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올해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이 목표 물량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올려서 잡을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이제 생산하는 스마트폰 총량이 한 3억 대가량 되는데 사실 1,000만 대면은 30분의 1도 안 미치지 못하는 예.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적은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에 필요한 HBM 비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가 초관심사인데 어제 이제 경계현 사장이 좀 점유율의 50%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겨냥해서 경쟁력 우위를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DRAM 매출에서 현재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년에 두 자릿수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 좀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정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